네, 안녕하세요. 1인교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또 저희가 같이 영상을 찍었던 우리 푸 대표님, 네, 그 이제 닉네임을 쓰시는데 지난주에 영상 올렸더니 이제 곰 탈로 이렇게 저희가 네. 올려드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셨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생소한 저희 채널이었기 네. 때문에 뭐막 폭발적인 반응은 있진 않았지만은 아마 고수분들은 아 이런 것도 진행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돈을 벌수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지 첫 번째 예전 지난번에는 계략적으로 네. 네. 한네 가지 파트로 나눴고 오늘은 이제 토지에 관련해서 토지의 종류 그다음에 좋은 토지란 뭘까 그다음에 이거 결국은 사야 되잖아요. 사는 방법 대표님 사례 팁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오전에 땅 보고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땅이 지난번에도 80%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땅 보는 게 가장 큰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토지 종류는 좀 어떤 게 있는지.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거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토지의 종류는 사실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20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걸 다, 우리는 굳이 그걸 다할 필요도 없고, 기억하기 쉽게 1, 2, 3종, 준주거, 준주거, 준공업, 예. 상업지역. 보통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땅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건축을 하는 토지는 보통 2종 주거 지역이 가장 많고요. 이종 주거, 예. 그리고 가끔은 3종. 그리고 어떨 때는 준주거나 중공업 지역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제일 좋은 땅들은 거의 2종이라고 볼수 있죠. 그럼 이런 토지를, 저는 이제 이거를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건축물대장을 떼면은 알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지도나 저기 호갱노노에서 이걸 바꾸면은 알수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죠. 그거에 맞는데, 예. 그것보다 더 요즘 어플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플래닛이요. 그 어플을 사용해서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토지의 종류나 건축물 대장 모든 게다 정리가 돼 있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여기서 이제 최근에 하는 서비스인지 모르겠는데, AI 분석가라 그래가지고 주변 사례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토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거를,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은 그게 정성적인 것도 있고 뭐 판단할 수 그쵸.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거의 80% 이상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평당가를 정확한. LH만 개입 안 하면은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플들을 이용해 오시면은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거는 뭐 나중에 뭐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은, 소개하는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 나중에 또 방법은, 영상 통해서도 그거는 보면 좋을 뭐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토지의 종류는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용적률 건폐율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다라는 전제하에, 보통 일종 종수가 올라갈수록, 처음부터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1, 2, 3종 준주거 중부 올라갈수록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고,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건 사업성이 좋다는 거거든요. 한 토지 안에 건물을 층층층층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럼 당연히 갈수록 가격이 비싸겠죠? 그쵸, 준주거가 더 비싸죠, 일종보다는. 당연히 일종부터 쭉 가격 올라갈수록 맞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갔는데 여기는 분명히 준주거고 이쪽이 일종인데 토지 가격이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간 인천도 그런 비슷한 경우였는데, 사업성은 여기가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렇죠. 비슷하다. 말이 안 되네요. 서울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방이나 이런 부분 가서는, 거기에 건물 아무리 용적률이 높아서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어도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그렇게 건물을 안 짓는 경우, 일부러 안 짓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그만큼 상권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높이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적률 다 써서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걸로 그 구나 시군 구청에서 막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항공이나 이런 그런 여러 여러 가지로. 가지 이유로 해서 여기는 3층까지밖에 못 지어라고 그럼 막아놓으면은 1종, 2종, 3종 의미가 의미가 없겠네요.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오히려 싼게더 나을 수, 무조건 1종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는 다 반영이 돼 있죠. 뭐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들도 있고 서울 같은 예를 들어서는 네. 서울도 이런 비슷한 게 있긴 한데 네. 이 서울의 저기 신림동이 내려온 쪽을 가면은 네. 일종 땅들이 좀 있어요. 이종이요. 일종. 일종이요. 일종 가장 땅들이. 안 좋은 땅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용적률로는 제일 안 좋죠. 네. 근데 그럼에도 그러기 때문에 그 땅들은 좀 싸요. 뭐 네. 천만 원대 초반에 있는 땅들도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 밑에 있는 일종 땅들은. 예. 근데 거기에서도 예. 이제 생각을 잘 하면은 네. 뭐 오히려 내가 하는 사업이 굳이 높이 지을 필요가 없고 2층이나 뭐 3층까지 네. 이 정도까지만 지으면 충분하는 사업이다, 비즈니스다 라고 하면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는 눈을 언제나 이종 그게 뭐 준주거 지역이면 일반적으로 좋겠지만 네. 그게 좋은 건 아니다. 아.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 좋은 토지라는 어떤 기준이 딱 정해진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업성에 따라서. 네, 일반적으로는 네. 뭐 용적률이 높은 땅이 좋긴 네. 하겠지만, 네. 그런데 그 상황에 맞춰서, 네. 그 동네, 그 땅, 그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리고 그 구청, 그 시군구에 있는 그 상황이나 뭐 그런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택을 그러니까 좀 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대표님은 주로 원룸을 하셨잖아요. 네. 그 원룸은 일종 준주가 상관없나요? 원룸은 보통 이종, 그러니까 준주거에 사면 좋긴 한데 아. 그러면은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어떤 예를 들어서 그 건축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 보면은 중공업 땅이나 이런 예를 들어 중공업 땅을 예를 들면은 예. 원래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은 법정으로 400%까지예요. 예, 400%. 그러면 쭉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네. 여기에 주거용으로 쓴다라고 예. 하면 250%까지 떨어져요. 아, 그럼 아까운 거네요. 네, 조례상의 그런 아.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제나 땅을 보기 전에 땅을 이제 선택하기 전에는 그냥 준주거니까 좋네 이렇게 되는 게 그럴 아니라 수 있죠. 예. 예, 이게 각 지자체별 조례나 아니면 건축 조례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게 많이 있어요. 아, 그럼 지역별로 다르나요? 이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사업으로 다 쓰게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법은 예.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조례는 제일 밑에 있는 법이라 이렇게 예, 하면 안 되는데 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소송을 걸면은 그런데 누가 소송을 걸 것이며 그쵸. 그리고 소송을 걸면은 그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겠 그렇죠. 그 공사 기간 동안 그렇죠. 엄청난 네. 네. 국가시 우리 말을 안 들어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조례가 오히려 법보다 더 강한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주먹이 때문에 주먹이 강하다. 네. 그래서 조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네. 내가 건축을 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종류는 한 다섯 가지 종류가 가장 메인이고 네. 좋은 토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그렇죠. 라고 말씀하셨는데.